경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공격한 범인에 대해 프로파일러까지 투입해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8쪽짜리 변명문은 민주당이 이재명 살리기에만 올인한다는 등 정치권을 향한 혐오가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. 또 과거 영상에선 미리 범행을 연습하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는데 배승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한 남성이 흰 종이를 쥔 오른손을 허공으로 쭉 뻗습니다. 한 번 더 힘차게 멀리 휘두르자 균형을 잃은 몸이 휘청입니다. 마치 흉기를 휘두르는 듯한 모습입니다. 새해 첫날 김해 봉하마을에서 포착된 이재명 대표 습격범 김모 씨입니다. 하지만 이날은 이 대표에게 다가가지 못했고 다음날 가덕도에서 다시 접근을 시도했습니다. 이 대표를 공격하고 현장에서 붙잡힌 김 씨의 품에서는 남기는 말이라는 제목의 8쪽 문건이 발견됐습니다. 이재명 대표 왜 공격하셨습니까? 그거를 경찰에다가 내 변명문을 8쪽짜리 제출을 했어요.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김 씨가 변명문이라고 부른 이 문건에는 정치권에 대한 혐오와 지난 정부의 경제정책 등에 대한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. 거대 야당이 된 민주당이 이재명 살리기에만 올인한다면서 자신의 범행을 역사적 사명으로 합리화하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경찰은 어제부터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경찰은 김 씨의 신상을 공개할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 한편 총선 과정에서 이 대표가 대구에 오면 해치겠다는 협박 전화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. 오늘 오후 대구 달수구 두류동의 한 공중전화에서 걸려온 전화로 경찰은 발신자 추적에 나섰습니다. JTBC 배승주입니다. 안녕하세요.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.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.